I was brought by a woman named Roosevelt. 나는 루스벨트라는 이름의 여성이 데려왔죠. He continued.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Mrs. Claude Roosevelt. Claude Roosevelt 부인이죠. Do you know her? 그녀를 아세요? I met her somewhere last night. 어젯밤 어디선가 그녀를 만났는데. I've been drunk for about a week now. 지금 근 일주일 술 취해 있는 상태랍니다. And I thought it might sober me up to sit in a library. 나는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게 정신이 들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Sober up 하면은 술이 좀 깨다, 정신이 들게 하다 이런 말이고요. Mrs. Claude Roosevelt에서 그 여러분 갖고 있는 책 중에 어떤 거는 Claude, C-L-A-U-D-E가 아니라 E가 없이 Claude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영국에서 나온 펭귄판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as it? 어때요?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신이 좀 들었나요? 라는 말이죠. A little bit, I think. 약간이요. I can't tell yet. 아직은 말할 수는 없겠고요. I've only been here an hour. 이제 겨우 한 시간 있었거든요. Did I tell you about the books? 책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They are real. 그것들 정말 진짜예요. They are 그것들을 You told us. 말했어요. We shook hands with him gravely and went back outdoors. 그와 진지하게 근엄하게 악수를 하고서는 로 나왔다. 네, 이런 식의 이제 파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도서관 장면도 술 취한 남자가 하는 얘기가 그냥 술 취한 그거는 아니고 개츠비라든지 개츠비가 꾸며놓은 이 집에 지금 도서관 서재라고 하기엔 너무 큰 도서관 규모에 그거에 대한 거긴 한데 개츠비의 어떤 면 아 정말 이것이 꼭 세트 뭔가를 위해서 이제 연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무대 장치 그런 거죠. 사실은 집도 그렇고 파티도 그렇고 이 모든 초청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츠비가 연출하는 일종의 무대 세트 이런 거입니다. 오로지 데이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자기 집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다 이제 하는 거죠. There was dancing now on the canvas in the garden. 지금 도서관 건물 안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이제 바깥 또 파티 장면입니다. 정원에는 on the canvas. 앞에 canvas platform이라는 게 나왔었죠. canvas 천을 깔아서 만든 무대입니다. canvas 이 천막으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on the canvas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canvas 천을 깔아서 춤을 추거나 하는 무대로 쓴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서 댄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춤추는 장면 묘사도 되게 인상적인데요. 일단 어떤 그룹들이 있냐면 Old Men Pushing Young Girls Backward in Eternal Graceless Circles. 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을 밉니다. 뒤로 영원히 원을 그리면서 Eternal Circles. 이게 지금 무대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싱 할 때 링을 생각을 하시면은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널 서클스입니다.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추는 건데 근데 폼이 안 나요. 그레이슬리스 모양새가 우아하지 못하게 도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을 밀면서 추는 거니까 이제 리드를 하면서 여성을 계속 밀면서 추는 일단 이런 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Superior Couples 이게 늑수그레한 이제 늑다리들은 옛날 춤을 뭘 춘다고 치면 춤깨나 춘다고 하는 커플들이 또 있겠죠. 이 Superior Coup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월한 커플들은 Holding each other tortoisely 서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tortoisely라고 되어 있어요. 이 tortoisely는 길 같은 게 구불구불하거나 비틀어진 거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몸을 꼬아가면서 더 많이 꼬면 꼴수록 테크닉이 더 필요할 텐데 서로 몸을 꼬은 자세로 붙들고 있는 우월한 듯한 그런 커플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and keeping in the corners 이 사람들은 뺑뺑 돌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holding, keeping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keeping in the corners 한쪽 구석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커플들이 있습니다.